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안건우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예요? 네, 모든 남자분들 이것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 네. 레이싱입니다. 어, 레이싱! 아, 달려! 달려! 아, 달려! 아, 오빠 달려! 아, 네. 오빠 달려는 오토바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 로망뿐이겠습니까? 네. 이 트랙을, 으아, 이렇게 한번 달려보면 진짜 소원이 그건 없겠어요. 분노의 질주지. 스피드 하면 소리 막, 우와! 아, 맞아, 맞아.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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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레이싱에 대한 로망 한 번쯤 품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특별한 취미가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레이싱을 하기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차와 레이싱카의 딱 중간 단계, 네. 소위 가성비 높은 레이싱카라 불리는 바로 그 차. 그 차가 있습니다. 오. 고성능 자동차입니다. 네. 고성능. 네. 일반 자동차랑 고성능 자동차랑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악셀 딱 밟았을 때 심장이 네. 동동동동동. 이러면 이거 고성능 차죠. 동동동동이요. 심장이 동동동동. 동동주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능 차량은 엑셀 밟기만 해도 심장이 동동동동 뛰죠. 일반 자동차와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유의 우렁찬 배기음이 있습니다. 또 그 힘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아하. 그걸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네. 이게 팝콘 같은 엔진 음소리입니다. 들리죠? 네, 자동차 경주장에서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고성능 자동차도 주행용 차량보다도 오히려 출력이 또 높기 때문에 네. 변속할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소리는 자동차 레이싱 경주할 때나 듣던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성능 자동차는 각종 자동차 경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걸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트랙을 달리는 것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속주행이나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코너 빠져나갈 때 네. 코너링 과정에서 네.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레이싱카의 엔진에 세단의 매너를 장착한 차. 야, 이러면 자동차 애호가들이 많이 찾겠는데. 그럼요. 명언인데요. 네. 레이싱카의 그 박진감과 자동차 세단의 매너. 네. 그렇습니다. 고성능 자동차 인기 정말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외 자동차 업계들은 어떤 고성능 차량을 만들어 왔고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국내외 대표적인 브랜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고급 자동차로 유명한 해외 기업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B사의 바로 M 시리즈. 아~ 네. B사의 차는 설명 필요 없고 이거죠. 진짜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미니카 진짜 많이 보았거든요. 네. 이 B사는 1960년대, 70년대 레이싱 경주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바로 이 M 시리즈를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B사의 모터스포츠 사업부에서 시작해서 M이라는 명칭을 따왔다고 해요. 이 시리즈는 B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성능 엔진 또 전용 튜닝 파츠가 적용이 돼서 외관은 물론이고요. 성능에서도 뛰어난 성능이 특징인데요. 그래서인지 독일에선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우토반 1차선에서는 백미러에서 M 시리즈를 발견하면은 그냥 자리를 비켜줘요. 그만큼 역동적인 주행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제 드림카예요. 진짜 저 차 몰 때는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되잖아. 눈 깜빡하면 저희가 있어. 네. 그 다른 차 탈 때도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돼. 맞아요. 아, 이거 빠르니까 아차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타보고 싶네요. 다음 네. 차는요? 네, 두 번째 차는 역시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차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차죠. M사의 A 시리즈입니다. A 원래 A사는 M사 차량의 성능을 튜닝해서 만드는 그런 자동차 회사였는데요. 그런데 A사에서 튜닝한 스포츠카가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거두니까 아예 M사가 이걸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각 회사의 기술력을 합친 고성능 차량을 계속
M사에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네. 이거 제가 아는데 이게 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자동차의 어떤 장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래 M사는 뭐 자동차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장인 정신이 빛을 발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이 시리즈는 엔지니어 한 명이 하나의 차량을 전담 생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전담으로. 그래서 엔진에 보면 작업자가 직접 서명한 명판이 있어요. 정말 그 명판이 있다는 게 되게 멋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인증을 하는 거니까요. 강한 엔진의 퍼포먼스, 또 귀를 즐겁게 하는 배기음과 또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정말 삼박자가 완벽합니다. 소명이 어디 돼 있나? 타이어에 있나? 핸들에 있나? 아니면 엔진에? 엔진에 있다. 와, 멋지죠.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차들 계속 보니까 그 눈호강한다 그러잖아요. 눈호강하는 것 같은데.